자, 전병에 올렸습니다. 자, 올리고 오리 소스. 식성에 따라 뭐 짜사이도 올리고. 아하. 아, 알겠습니다. 예. 아유, 한번 먹어보자. 네, 아, 김구라입니다. 네, 그리입니다. 예, 그리구라예요. 오늘 또 동현이한테 북경오리를 좀 대접하고 싶어서 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또 장소가 또 공교롭게도 일산이네요. 네, 여기 뭐. 언론에도 되게 많이 나왔던 되게 오래된 집이에요. 또 보시면 알겠습니다. 좀 보시죠. 네, 참나무. 네. 아, 북경오리 먹어본 적 있어요? 먹어본 적은 있죠. 언제 먹었지? 저 혼자 따로 먹어본 적 있죠. 아, 그래요? 네. 어디서? 그냥 중국 다이닝 가서 먹었죠. 아, 중국 다이닝 가서? 네, 중시 다이닝 가서. 그래요? 네. 오늘 한번 좀 구독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고. 네. 그리고 내가 이제 올해로 또 마감을 또 해야지, 자. 아, 맞네요. 이제 2022년. 어. 왜요? 아니, 얼마 전에 가래떡을 두 줄을 연달아 먹었더니 아구가 아프네. 어. 가래떡 갖고 아프다고요? 오. 누가 보면 뭘 먹은 줄 알고. 오, 아구 아파. 오. 아. 야, 이게 무슨. 야, 이거 맛있겠네. 껍질을 저렇게 먹는 겁니다. 예예예. 예, 예. 아유, 이 껍질이 맛있어요. 여기저기 하루에 몇 마리가 나가나요? 여쭤봐도 되나요? 안 되나 봐요. 아, 예. 예. 저기 또 작업하는데 좀 그렇죠. 예, 여쭤봐서 죄송합니다. 그렇죠. 예.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이 오리는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? 아,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구나. 아, 한국말 못하시는구나. 아, 중국 분이시구나. 미안합니다. 예. 아, 이 오리가 그럼 저기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원사이즈. 닭은 뭐 14, 뭐 11호 뭐 이러는데 이제 오리는 이제 하루에 뭐 많이 나갈 때는 많이 나갔죠? 100마리. 어우, 100마리면은 이거 하는 데가 많나요, 요즘? 오, 그래요? 둘이서 다 못 먹겠네. 그쵸, 다 같이 먹으면 돼요, 이제. 그쵸? 그쵸, 그쵸. 예. 여기 이제 그 밀가루죠, 요거는? 네, 밀전병. 밀전병. 자, 전병을 올렸습니다. 자, 올리고 오리 소스. 식성에 따라 뭐 짜사이도 올리고. 아하. 아, 알겠습니다. 예. 아, 혼자 가서 먹었었어, 옛날에? 아는 사람들끼리. 아, 아는 사람들끼리. 예. 잘 먹으러 다니네. 전 잘 먹으러 다녀요. 나 요즘 입맛이 없어. 이런 거 앞에 두고 입맛이 없다. 그래서 입맛을 좀 돋구려고 그래. 아유, 한번 먹어보자고. 어때? 오, 아구 아파. 가래떡을. 나도 어떠냐고 물어봐놓고. 이만한 거 있잖아. 배고파가지고 두 줄을 먹었거든. 아구 아프네. 어때요? 쌈으로 먹으니까 푸짐하고 일단은 말은 냄새가 좋거든요. 맛있어요. 껍질이 진짜 맛있네. 닭 껍질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또 우리는 또 이제 지방이 불포화 지방이어서 이 기름이 좋아요. 자.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바삭바삭한. 그렇죠. 네. 안에 살코기는 다 완전 담백해요. 완전 담백해요.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수육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. 그리고라 전날이 좀 기대되죠. 그리고라 전날이요? 아, 기대되죠. 기대되죠. 네. 뭘 먹을까? 자. 아니, 얼마 전 SNS에도 그 올라왔는데 뭐 김구라 현재 부동산 상황 뭐 이런 거. 안 봤어? 기사는 안 들어와서 봤죠. 그래. 어? 보지 좀. 아니 뭘 봐요? 그냥 물어보면 돼. 옆 사람에게 그냥 물어보면 되지 그냥. 그냥 물어보면 되지. 그냥 보면 되지. 연애 대상 그 네. 찍었다면서요? 네. 나와 관련돼서. 네. 나 뭐 찍은 거야? 아빠 탈 것 같냐. 응. 그리고 할머니랑 전화 연결하고. 응. 뭘 해? 그냥 항상 겸손하래. 너무 감사하고 어. 항상 겸손하고 어. 용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대상 꼭 샀으면 좋겠대. 고맙다요. 지난번에 그 신곡은 괜찮았어요? 반응이? 아, 노래는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대박을 노려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앨범을 냈던 거기 때문에. 노래 한 곡 나왔나? 네? 한 곡? 네 곡이요. 네 곡이야? 네, 앨범. 아, 그래? 네. 홈이라는 노래랑 홈. 교복이라는 노래. 교복? 어, 그래? 난 그것만 들어봤거든. 사랑해서 미안해? 미안해, 너 사랑해서. 미안해, 사랑해. 오리고기 참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. 오리 주물렁 뭐 이런 거? 응, 주물렁 많이 먹으러 다녔어. 그리고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. 훈제. 그렇죠. 아, 나도 그래. 많이 먹었어. 그죠? 응. 아. 내년 이제 25 되는 거죠? 25죠, 이제. 내년 오삼이야, 오삼. 오삼이요? 어, 아빠 오삼이야. 오삼 불고기야? 아, 아빠 오삼이야, 벌써. 아, 유정이가 지금 몇 살이지?
갑자기?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. 옛날에 같이 했으니까. 한 살 어리거나 두 살 어리지 않나요? 지금 저기 옛날에 그 마기네쇼에서 노태엽이 뭐예요? 노태엽. 저 잘 근황을 모르겠는데. 아, 그래도 친구인데 연락 안 해? 연락 안 해요. 아 진짜로? 네. 왜? 어쩌다 보니 안 하게 됐어요. 무슨... 아 동우 뭐야 동우? 동우도 뭐하는지 모르는데? 연락 한번 해봐. 해볼게요. 예. 어, 특별한 뭐 저기 저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. 아유 서로 바쁘고 멀리 사니까 안 보는 거지. 아 그래? 네. 그건 대단한 손실인데? 네? 그 20대 때 그 정말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인데 물론 지금 생각난 김에 한번 저기를 한번 전화 한번 하지? 아니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. 별로 안 좋아해? 김구라 아저씨야 이러면서. 김구라 아저씨야. 아니 김구라 아저씨지 뭐야 그럼. 어?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건 그런가? 그렇죠. 연락처 좀 줘. 동우. 내가 전화하게. 동우의 목숨을 걸어. 아니 그냥 그 옛날 울면서 엄청 잤잖아. 야, 엄청 잤죠. 구라 아저씨야 이러면서 야 너 동현아 무슨 일이 있니? 이렇게 물어보게. 아니 내가 없다는데 왜 걔한테 물어봐. 내 말을 믿어야지. 아니 엄청 친하게 지냈던 거 알지. 맨날 우리 집 와서 자고 막 놀고 그랬던 애들이니까 내가 기억이 나는 거지. 나는 민수 형이랑만 연락하지. 전 먼저 연락하진 않아요 잘. 그거 안 좋은 거야. 가해서 할 말도 없고 하는데 뭐 연락을 뭘 해요. 뭐 어떻게 지내? 모르는 거지 뭐. 제가 그런 거 잘 못해요. 성격상. 아니, 성격은 고치라고 있는 거예요. 제발 좀 고치세요. 아니 나도 그게 아니라 바쁘게 지내니까 아 연락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. 좀 지내란 얘기지. 이 살코기에 대한 매력 좀 소개해 주신다면. 아, 일단은 저 일단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. 우리는 육향이 있지. 네.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. 그렇죠. 좀 저는 담백하다고 느끼고요. 닭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. 어, 왠지 모르겠지만. 실제로 그렇지. 뭐 사이도 크고. 사실 이제 베이징덕은 참나무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훈연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기름기가 쭉 빠지는데 식어도 역시 담백하고 기름 과자 같은 그런 또 맛이 나죠. 네, 그래서 아 옛날에 빼갈 먹어봤어 빼갈? 아 빼갈 진짜 많이 먹었는데 옛날에. 내가 저기 인천에서 그 지상렬 아저씨하고 염경환 아저씨하고 같이 이제 촬영합니다. 인천시에서 의뢰 받아가지고. 네, 그래서 염경환 지상렬 방송한다면 누구랑 해? 지상렬 아저씨. 왜? 네? 왜 염경환?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저랑 유머 코드가 좀 안 맞아요. 정말 말이죠. 저희가 이제 일산에 여기가 이제 신도시. 그러니까 제일 처음 생긴 단지들이야. 다 아파트들이 오래됐어. 그때 이제 같이 분양한 상가에서 20년 넘게 해서 중식당 베이징 고야인데 이 오리 자체로만 먹어도 참 담백하고 맛있고 그 속이 부대끼지 않지? 별로 안 부대끼. 담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먹으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느끼하지 않지? 네, 느끼하지 않고 대접받는 느낌도 나고 좀 푸짐하게 잘 먹은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먹거든요. 북경 오리. 근데 안의 식감이랑 겉의 식감이랑 차별화돼서 다르잖아요. 이게 진짜 정말 겉바 속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식감도 네. 재밌고. 어쨌든 얼마 전에 저기 그 우리 저 조선현 사장님 나오고 또 아주 재밌었어요. 그죠. 예. 얘기 많이 들었죠. 하나냐? 그래. 금시초문인데. 그래 어쨌든 자 그리고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라 최고예요. 마지막으로 한 접시 하고. 배불러요. 이따도 한 잔만 해. 아 이따 먹어야 되니까. 네. 그래 그럼. 아니 눌러줬어요. 입에 이제 한 접시 먹으면서 죽어요 눌러줬지. 뭐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? 알겠습니다. 그럼 자, 그럼.